어서 포자자. 너무 졸리다. 오빠가 어제 그냥 말없이 나가면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잖아. 장모님 별 면목이었다. 그래, 그 말이 꽂혔지. 그러니까 첫 만남은 사실 뭣도 없잖아.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왔나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. 그치. 저땐 또 나를 동정 못했을 것 같아. 그럼 어머님 입장에서도 상처지. 엄청 큰. 처음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내렸던 생각은 뭔가 경제적인 부분? 그게 굉장히 컸네요. 경제적인 부분. 그래서 그래도 얘네가 크게 내동 없이 뭔가 이렇게 했네? 뭐 어찌어찌 잘했네?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랬지만도 무산이 돼서 불안했던 거지. 그 다음 만남 때. 근데 이제 부모님 마음을 100% 헤아릴 수 없으니까. 제가 볼 때 어머니는 사위에 대한 뭐 미움 뭐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거예요. 오히려 당사자는 딸이 싫은 거지. 맞아. 뭐 사위가 뭐 이렇든 저렇든 지금 그거는. 그건 그 다음 문제고. 맞아. 딸이 싫다기보다 내가 엄마의 마음이 자꾸 보게 되면 그냥 속상할 것 같아. 보면 싫지 않아요. 왜 싫어, 딸인데. 사랑하지, 엄청. 그럼.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. 싫을 수도 있어. 아니, 나 같으면. 그건 나 같으면. 아니야. 싫지 않아. 나 같으면 싫어. 어떻게 부모하고 저 자식하고 어떻게 끊어.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임신해서 애 난다? 제가 볼 때, 그리고 이거는 제가 괜히 저 혼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가 되게 많아. 또 나라씨 생각이 많아지지. 아버지랑 연락을 했구나. 화요일 7시까지 만나기로 하자. 아빠가 그렇게 우선 해줬네요. 계속 이러다가는 영영 못 만날 것 같아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. 잘했다, 잘했어. 아빠가 좀 얘기를 잘해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. 나오셨으면 좋겠다. 근데 엄마한테 직접 이런 문자를 넣어주면 안 보세요? 읽으시긴 하는데 엄마가 다 대답을 안 했었고 그래서 네, 지금도 대답을 안 하시고 보고 뭐 말만 해주시거나 약간 이런. 답이 없으시군요. 아, 애 사진도 보냈구나. 보긴 하시면서 답이 없으니까 더 답답하지. 와. 나오실까? 맘마 나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우리 사오. 화준이도 맛있게 먹으세요. 빨리 갈아입자. 어디 가. 야, 진짜 나오셨으면 좋겠다, 저거. 진짜 나오셨으면 좋겠다. 주말엔 또 잘 놀아주네. 그러게. 잘하네. 손 나가. 엄마 손. 가자. 너무 떨릴 것 같아. 어떻게. 갔다 와서 엄마랑 또 신나게 놀자. 응?